스위스 다음으로 식료품 물가가 높은 한국입니다. 야, 이건 확실히 선진국이 됐네요. 선진국이 물가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네. 사실 저 북유럽 나라들이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높은 대신에 저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은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사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한국은 사회보장 제도도 별로 안 되어 있고 거의 없고 임금도 높지 않고. 네. 그 상황에서 물가가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사실 요즘 돈가스가 한 13,000원씩 하는 것 같은데. 어우, 13,000원이면은 뭐 그냥 저렴한 거고요. 좀 맛있는 돈가스다 그러면 일단 15,000원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슬란드 97.98로 물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저희가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TVN의 예능 서진이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서진이네가 아이슬란드에 지금 식당을 차려놓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 조금 먹으면 한 4명이서 10만 원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 그러면 2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되는 곳이 아이슬란드예요. 네. 그래서 거기 야 물가도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아이슬란드보다 높아졌어요. 그 방송을 아마 작년에 찍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에 찍은 방송이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절찬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중에 이미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물가 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참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도 있지. 저 상위 룩셈부르크까지 있는 나라들은 다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물가가 높은 것을 견딜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거의 딱 끼어들어가지고 2위를 하고 있잖아요. 매우 매우 힘들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저 정도면 사회부장제도가 취약한 나라라서 물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괜찮아요. 물가 높다 그래도. 근데 캐나다보다 저렇게 높아진. 야, 나는 제가 제 동생이 캐나다에 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한국이 캐나다를 누르고 저렇게 앞서가는 겁니다. 원래 한국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OECD 평균보다 낮았어요. 네. 물가가. 예. 뭐 어쩔 수 없이 생긴 결과가 아니고. 예. 윤석열이 정치를 잘 못해서 생긴. 맞습니다. 게 문제 아닙니까? 예. 예. 뭐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든가. 예. 뭐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예.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되고 뭐 수입이 잘 안 되고. 예. 거기에다 중간 유통에서의 논란이 아주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위메프 터진 거 보십시오. 네. 유통하는 놈들이 장난쳐가지고 사실상 사기를. 네. 일으킨 건데 1조 2천억을 지원해 주겠대요. 네.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지원 많이 해주고 있고. 윤석열이 그런데 또 돈을 아낌없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이렇게 너무 유머가 풍부하셔가지고 진짜 유쾌하게 우리의 고통들을 갖다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러시아와 이런 그 나라들하고 긴장 관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물가가 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가를 올라가게 한 원흉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산 가스 사면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예, 절대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굳이 비싼 거 삽니다. 여러분, 생필품 물가가, 식료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난방비였잖아요. 네. 공과금들. 난방비가 올라가는 게 왜 물가와 관련이 있냐고요?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비닐하우스 농사를 안 져요. 네.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닐하우스 농사를 갖다가 지금 뭐 요즘에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이런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난감해져가지고 전기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스마트팜은 다 전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는 취약 가구 130만 가구한테 15,000원씩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민생이 최고입니다. 예? 민생은 이런 겁니다. 원래 5만원 내는 사람들, 그 5만원 바우처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15,000원 더 해가지고 완전히 제로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민생입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데
그건 민생이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130만 취약가구한테 거지한테 돈 주듯이 돈 줘주는 거지. 그게 실제로는 지금 냉방비 난방비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일하고 있는 분들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 깎였잖아요. 전기값, 가스세, 가스값 이런 걸 다 내려야죠. 그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그게 민생이야. 네, 그래야 뭐 안정적으로 민생이 좀 도움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15,000원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25만 원도 아니고. 예. 15,000원. 25만 원 나눠주는 게 민생이 아니래요. 25만 원을 나눠주면 그걸 갖고 먹고 사고 뭐 어디 캠핑이라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소. 그래서 서울 반지하에서 30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겁니다. 이게 관련이 없다고요? 사망 일주일이 지나 발견이 됐어요. 구직을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단절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왜 동사무소를 안 찾아가요?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신청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옆에 도와줄 사람 많은데. 네. 지가 못 가서 그래. 지가 못 가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돼지같이. 네. 그러니까 돼지는 밥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불만 없이 살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가서 구호식품 타먹으면서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고 방에 혼자 이제 고립돼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고독사라는 말은 예전에는 간혹 노인층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나이든 노인들 사이에서. 예. 근데 지금은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지금 생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90년대부터 등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었냐 하면 80년대의 한국 사회는 비교적 인간관계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원인을 그 당시에는 집단간 경쟁을 하던 시대였다. 예.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하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시대였다. 그렇죠. 그러면 줄다리기 시합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 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동체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도 있고 연대하고 단결할 사람들도 있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구슬치기 시합 개인간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 개인간 경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 시합 폐지시킨 거예요. 그만해. 왜 힘을 합쳐서 시합을 해. 각자 개인별로 싸워.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청년들이 옛날과 같은 공동체가 없이 생활을 합니다. 특히 98년도 IMF 이후에 이후엔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했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옛날과 같은 공동체나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이 취업을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고향의 가족과도 생전 교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90년대 이후에 인간관계가 개인간 경쟁으로 바뀌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도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네. 소위 이제 경쟁 관계라든가 돈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게 침투하고 또 부모들은 불안이 심해지면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괴롭히고 네. 공부 못하면 냉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뭐 부모들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가족 관계도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취직이 안 되면 고향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 가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고향집에 가면 엄마가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서 왔어 그러면 안아주거든요. 그럼요. 야 그럼 농사라도 지어. 괜찮아. 밥 먹고 쉬어. 어. 요즘에는 무슨 낮잠으로 여기로 왔어. 옆집에는 검사래. 이렇게 부모들이 바뀌었어요. 집에 못 가요.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비관하다가 자기 신세를 비관하다가 죽는 겁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지금 추정이 나오죠. 그런 죽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간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는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을 할 것인가 또 그 노동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 네.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 사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태어나면 방한칸은, 태어나면 입을 옷은, 태어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장이 되게끔 하는 사회. 이게 돈이 없어서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면서 네.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챙겨놓고 살아가는 새끼들이 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니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먹이고 살리냐? 갖고 있는 집 60채 중에서 하나만 내줘도 돼요. 그렇죠. 지금 지구촌 현황을 보면 상위 1%가 가진 재산이 하위 99%가 가진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네. 뭐 슈퍼리치 한 몇천 명 정도의 재산이 64억 인구 것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불평등 때문에 그런 사회를 못 만드는 것이지 그런 사회를 만들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있잖아요. 윤석열의 신박한 그 재능. 모든 걸 파괴하는 파괴왕이잖아요. 네. 코로나19 유행세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저희 동생, 제 막내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렸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 그 평론가는 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코로나 비상이 걸렸어요. 어린이집들이 초비상입니다. 지금 방역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다 어디서 해줬느냐. 보건소라든가 인근 병원들이 다 이 네트워크 돼가지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정부에서는 돈 대줘서 백신 맞게 하고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각자 도생입니다. 네. 오히려 정부는 그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감시하고 있어요. 왜 니네 어린이집에서 병 환자가 나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면 병 걸린 사람 도망 다니잖아요. 숨어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유행이 커지는 건데 네. 지금 입원 환자가 6월 대비 7월에 2배 이상 경기도만 커졌고요. 세상에 치료제는 동이 났습니다. 환자가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나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처방전을 받고도 살 수가 없어요. 예산이 찔끔. 지 순방 예산은 그냥 펑펑 쓰면서 네. 국민들 이 치료제 예산은 저러는데 서울신문 혼자서밖에 보도를 안 해요. 저거를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은 뭐 저런 데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다 죽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권을 바꾸지 않고는 윤석열 끌어내지 않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야말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각자 도생의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들 자기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 거죠. 확실하게.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좌절하다 못해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0%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자살 사망이. 윤석열이 자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이승만은 학살을 해서 죽였다면 네. 지금 이 윤석열은 검찰 동원해서 수사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기꾼 천국을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원래 자살률이 우리 민족이 원래 자살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민족이거든요.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는 전통적으로.
옛날 문헌 같은 걸 보면 자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살, 즉 불안이나 우울, 뭐 염세, 비관에 의한 자살을 전혀 안 하는 민족이에요. 예. 왜냐하면 공동체가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자살은 거의 유일하게 하는 자살이 명예자살입니다. 그건 사실 자살이라고 하기 힘들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열연대 모함을 당했다든가. 그렇죠. 뭐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자살하는 호소하는. 원래 명예 자살들만 있었던 거죠. 네, 있었거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면 항의, 거기 항의해서 항거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있었지. 나 너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서 죽을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런 자살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제 그걸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했었고요. 예. 해방이 되면서 당연히 자살률이 줄어들죠. 줄었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니까 베이비 붐이 생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언제 또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냐면 70년대입니다. 그렇죠. 박정희가 예. 와, 엄청나게 국민들을 수탈하면서 고도 경제성장, 독재 이런 걸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자살률이 좀 올라가요. 그러다가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자살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때는 또 민주화 운동이 폭발하면서 예.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의 가장 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예. 우울증은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예. 거. 윤석열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예. 그쪽으로 표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분노, 좌절 이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니까 자살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80년대에 계속 그러다가 90년대에 한국이 신자유 체제로 전환되고 맞아요. 이러면서부터 자살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세계 1위까지 올라가고 90년대 그 이후부터 안 떨어져요, 계속. 네. 이 안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30%가 늘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윤석열 정권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보여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2020년 이후에 2023년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예. 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그러면 자살률이 왜 소폭이라도 줄었느냐? 촛불 이후에 희망이 생겼을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대, 희망.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살률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게 노인 자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고독으로 인한 자살을 좀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데는 돈 안 쓰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다 쓰지. 예. 예. 뭐, 엉뚱한 데다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사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희망을 빼앗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어떻게 터뜨릴 데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촛불이 엄청나게 폭발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걸로라도 이렇게 분노를 좀 쏟아낼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살률 증가, 우울증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13,770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통계를 정확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작년의 통계를. 네. 그런데 언제부터 폭증을 다시 하기 시작했냐면 만 명대 이상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한국이 5천만인데 그중에서 만 명 이상이 네.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22년 이후서부터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중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취임. 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 2023년에 급증한 거예요. 네. 13,770명. 우리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 자식들을 살리려면 윤석열 끌어내야 됩니다. 윤석열이 내려오면 어떤 선순환이 생겨날까요?
윤석열이 내려오고 새로운 사회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예. 첫 번째로 희망을 갖게 되겠죠 사람들이. 예. 희망을 갖게 되면 유보해요 자살을. 뭐 왜냐하면 자살은 완전 절망 상태에서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뭔가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좀 나아지겠다 내 미래가, 이런 생각만으로도 자살은 상당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인간관계를 호전시키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고독이거든요. 원인 뭐니 해도 그 부분이 개선되면 자살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기본 사회까지 간다. 그래서 생존 무전제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뀐다. 그럼 자살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엿대봐야 그래도 기본 소득 있고 기본 집 있고 그러면 네 그렇죠. 굳이 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왜 죽어? 네. 왜 죽습니까? 다시 시작해봐야지. 네. 아니 내가 삼시세끼 굶지 않고 내가 입을 옷 입고 새 옷을 못 입을 뿐이지 입을 옷 이미 입고 그리고 집도 있어.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어. 네. 이러면 다시 또 시작할 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나 기본 사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면서 나 혼자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각자 도생의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가가 이해를 해주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좀 되찾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웃들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차피 책임지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예. 이런 독립의식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너나 나나 이제 먹을 걱정은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공동체가 다 와야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의 전화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막판에 그 전화라도 하면 자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전화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렇죠.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자살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살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도 커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부모들이 자살을 잘 안 한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만 없으면 벌써 죽었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아요. 힘들어서. 근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다 개인화돼가지고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그럼 공동체도 사랑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개혁돼야, 즉 기본사회가 돼야 최소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복지고 네. 자살률을 줄이는 일이다.